안녕하세요. 랭킹TV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라면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분께서 국내 라면 시장도 궁금하다고 여쭤보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라면 순위를 조사해왔습니다. 어느 회사의 면류가 가장 많이 팔리는지,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국내 면류 시장의 크기를 연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가 가장 많이 팔렸던 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을 집에 묶여 있던 시점인 2020년도인데요. 무려 2조 7,921억 원으로 이전해에 비해 9.4%나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코로나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예전 수준인 2조 5,905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차트는 라면 시장 상위 4개사의 연도별 점유율 추이인데요. 다른 업체들은 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향하는 곡선을 그리는 반면 오뚜기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농심은 기존의 주력 제품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쪽에 집중하는 듯한데요. 오뚜기는 가성비 쪽을 택하면서 제품의 다변화에 더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뚜기의 작전이 효율적이었는지 기존 제품에 질린 소비자들의 라면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면서 소폭이지만 매년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면류 시장 점유율은 어땠을까요? 작년도 역시 농심이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뚜기가 26.4%를 점유하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양과 팔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풀무원의 약진도 눈에 띄는데요. 마트에서 종종 보이는 백면, 정면, 홍면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라면을 주로 어디서 구입할까요? 채널별 유통 비중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나 독립 슈퍼, 편의점에서의 판매량은 소폭 감소했는데요. 온라인 판매는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내용인 많이 팔린 라면 브랜드 상위 6개 제품입니다. 6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6위는 불닭볶음면입니다. 삼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라면인데요. 최근엔 해외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각종 블로그에서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고 리뷰하는 모습들이 밈처럼 퍼지면서 불닭볶음면의 판매도 급속히 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나 치즈 불닭볶음면 등을 출시하며 종류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5위는 육개장 사발면입니다. 1982년 출시된 이후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혼의 컵라면이 된 제품인데요. 88올림픽 당시에 외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하루에 23만 개나 팔리는 등 큰 이슈를 끌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출시된 이후 39년째 컵라면 부문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가장 저렴한 용기면 대열에 껴 있다 보니 주머니 사정 가벼운 분들이나 학생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컵라면의 다른 순위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죠? 2020년 닐슨 코리아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신라면 작은 컵이 2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왕뚜껑과 김치 사발면이 잇고 있다고 합니다. SNS 상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신라면 컵은 큰 컵보다 작은 컵이 더 맛있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듣고 먹어보니 확실히 큰 컵과 작은 컵이 다른 듯하긴 한데 왜 그런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라면 종합 매출 4위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팔도 비빔면입니다. 팔도에서 판매하는 라면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급상승 중인 불닭볶음면이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비빔면 종류 중에는 최강자입니다. 팔도 비빔면 매니아들은 비빔면 조리 후에 얼음이나 오이채, 삶은 계란 등등을 첨가해 먹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위는 짜파게티입니다.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라는 최고의 유행어를 남긴 짜장라면인데요. 1984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판매되면서 농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라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짜파게티가 성공을 거두자
자체로니 같은 비슷한 류의 짜장 라면들이 출시되었지만 짜파게티의 아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위는 진라면입니다. 오뚜기의 대표적인 라면으로 진한 맛과 순한 맛 두 종류가 있는데요. 맛도 무난하고 가격도 착한 편이어서 가성비 갑으로 통하는 라면입니다. 1988년에 처음 출시되고 나서 한동안은 소비자에게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요. 이후 꾸준히 면발의 식감을 개선하고 스프 맛도 변화시키면서 2010년대부터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독보적인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여러분도 어림짐작하셨겠지만 역시나 신라면입니다. 신라면의 아성은 높기만 한데요. 1986년 출시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라면에게서 매운맛이 중요하게 자리매김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래의 매출 추이를 보면 소폭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라면 맛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심 측에서는 재료의 비율을 바꾸거나 변경한 일이 없다고 하니 몇몇 사람들은 스프의 재료로 사용되는 원료의 품질이나 맛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 민감한 사람들에겐 느껴진 것이 아닐지 조심스레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신라면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많은 음식점에서 라면 조리 시에 신라면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면은 매운맛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판매되는 라면 중에 어느 정도로 매운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매운라면 계급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매운맛 라면에 속하는데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나 틈새라면 볶음면과 비슷한 수준의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 열라면과 불닭볶음면이 버티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단계만 올라와도 먹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최상위층은 대부분 틈새라면과 불마왕 라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점은 틈새라면 극한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매운 것에 약한 저로서는 별로 경험해보고 싶진 않네요. 이상으로 여러 가지 라면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내 라면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한류 열풍에 힘입어 라면 수출은 오히려 호조인 상황입니다. 조만간 해외 수출량이 국내 소비량을 넘어서면 그땐 해외 인기라면 순위도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